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셀 배드워 침대전쟁 시간인데요. 오늘의 침대전쟁은 엄청 빠르게 흑여속으로 침대 맞기입니다. 오늘은 사실 약간 운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왼쪽이나 친구들이 바로 저를 공격하러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저는 바로 가운데 길로 이어서 거기서 에메랄드 총 8개를 먹고 침대를 흑여속으로 막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절대 침대를 막지 않겠습니다. 그만큼의 운을 실험해볼 예정인데 일단은 저는 흑여속으로 먼저 침대를 막아놓은 후에는 양털로 한 번만 더 둘러싸고 그리고 계속해서 에메랄드를 먹어서 그 에메랄드로 애들을 공격하러 갈 예정이고요. 다이아몬드는 맵에 따라서 먹을지 안 먹을지는 조금 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죠. 그럼 침대를 빠르게 흑여속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다. 일단 처음은 좀 중요한데 자 일단은 바로 이을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 쪽이 있으니까 바로 다이아몬드로 이어야 될 것 같고 쭉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일단은 하나만 철 더 먹고 바로 갑시다. 제발 공격하지 마라. 제발. 현재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아요. 제가 그 닌자 스플릿이라고 하나? 그거를 연습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할게요, 길 잃으면서. 다이아몬드 먹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중이라서 이벤트... 어? 이거 맞잖아. 오케이, 이벤트 참여 완료. 오케이, 나이스. 이벤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능한 한 참여 안 하려 했는데 그래도 바로 참여가 됐네요. 됐고 길이 있습니다. 제발 얘들아 나 너무 방해하지 마.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슬슬? 이쯤 있지 않나? 오케이, 좋아. 길 있고, 에메랄드가 하나. 자, 시간이 22초 뒤에 되거든요? 그럼 내가 길을 이어서, 길이 있는 사이에 딱 그거 된다는 얘긴데? 한 바퀴 돌아오면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서, 앞으로 있고, 계단 형식으로. 생각보다 방해가 없어요. 내 침대에는 지금 나도 몰라 내 침대가 어떻게 되고 있을지 공격을 당하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아무 일 없을지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 일 없길 바래야죠. 지금 애들 되게 착하다. 오늘 크리스마스 때문에 다들 바쁜가? 오케이, 에메랄드 개수 지금 다 됐거든요. 자, 왔던 길 되돌아갑니다. 왔던 길 되돌아가면 에메랄드 개수 딱딱 맞게 8개 구할 수 있어서 바로 흙에서 맞출 수 있어요. 가고 돌아가고 나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침대 부서져 있는 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 가는 길에 에메랄드도 다이아몬드 다시 먹고 딱 맞추면 될 것 같아. 오 뭐야, 처음에 이렇게 잘 성공한다고? 애들 뭐 했지? 잠깐만 나 무슨 팀이지? 나 화이트 팀? 오케이, 블루 침대 파괴됐어. 지금 뭐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애들이 건들진 않았어요. 나야 땡큐지. 나야 땡큐죠. 자, 블럭에서 맞춰서 공격당하기 전에 흑여속으로 막으면 오케이. 야, 근데 두고 봐라. 바로 막았다. 요즘 뭐 하는 거지? 아, 근데 바로 막긴 했는데 방해를 안 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네. 원래 양털로 막는다고 했었는데 양털로 안 막고 이거 엔드스톤으로 막을게요. 이게 화염구 같은 것도 막아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좋았어. 엔드스톤을 막았고 템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바로 철갑발에 맞추자. 철갑발랑 TNT 하나 들고 가야겠다. 블럭 몇 개랑 TNT 이렇게 들고 가면 공격하기 굉장히 수월할 거라. 그리고 지금 또 에메랄드가 스폰 됐을 것 같은 시간인데 에메랄드가 스폰이 됐다면 에메랄드를 먹고 계란으로 공격해. 오, 그립니다. 계란으로 공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린이 에메랄드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린이 또 흑여속으로 막기 전에 그린 집이 어디지? 그린 집으로 가서 그린 집을 파괴시켜버리자. 제가 흑여속으로 막기 전에 해야 돼. 날 봤다. 난 날카로움의 철갑바지롱. 오케이, 죽였고 에메랄드 5개 먹었네. 또 온다. 들어와. 나 밀라 그러나? 오오
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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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자, 자, 떨어뜨리고 자, 집에 갑시다. 에메랄드는 이슈디에 대해서 아, 아마 그린이 하진 못할, 설치를 하진 못할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와서 이제 그린 없애야겠다. 바로 이번 거 갔다 온 다음에 그린 없애시다. 어, 저 이거 NPC가 그 이벤트 때문에 있는 건데 상당히 무서워요 사실. 자꾸 NPC가 있어가지고 좀 겁나해. 에메랄드 8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어 이거 업데이트 하자. 어, 어 뭐야 뭐야 그래 얹었어 그래 얹었어. 어 깜짝아. 나 다이아 갑옷이야 다이아 갑옷. 게다가 철검이라고 철검. 왜 안 죽어 피일인데. 어 뭐야. 아 피일인데 안 죽었어. 아 피 제로였죠. 제로였는데. 아 그래도 어차피 뭐 다이아 갑옷은 바로 나오는 거니까. 아 다이아몬드 뺏겼네. 둘이 약간 럽샷 당했는데 같이 죽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인챈트 책이다. 책이 있네. 자 지금 그린이 저를 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린한테 가겠습니다. 자 지금 남은 게 그린, 옐로우, 그리고 화이트, 레드. 뭐하지 얘네? 어 레드도 왔다. 레드도 왔네. 레드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떠있으니까 레드야 미안해. 레드야 우리 다음에 만나자. 그 이렇게 집을 멀리 뒀을 때 제일 불안하거든요. 오, 야, 집 함정해놨네. 자 이렇게 TNT로 파괴를 하고 침대 부수고. 안녕 레드. 흑요석으로 막아놓으면 이거에 시간이 굉장히 벌려서 제가 그냥 떨어져 죽으면 집에 도착할 때쯤은 아직 흑요석 파괴 못했을 텐데 지금처럼은 바로 흑요석이 파괴가 돼서 굉장히 위험해질 거거든요 이 친구는. 이래서 흑요석으로 막고 한 거였어요. 아 이거 그린을 파괴할 TNT가 없는데. 어? 그린 집에 어? 왔다 그린 왔다.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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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옐로우는 뭐 하는지 안 보이네. 보자. 어, 그린이다. 그린을 죽여야 돼요. 그린이 어? 레드랑 만났네. 레드 이제 거의 죽는데. 레드를 안 죽여야겠다. 일부러 이따 죽여야지. 오케이 좋았어. 레드도 많을 거야. 오케이 레드 탈락. 좋아요. 집에 한번 들렸다 갑시다. 한번 들려서 지금 금이랑 그런 게 다른 애들 거에 되게 많을 텐데 좀 먹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TNT랑 엔더 진주. 오케이. TNT랑 엔더 진주로 가겠습니다. TNT랑 엔더 진주 조합으로 가서 끝내버린다. 그린부터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린이 우리 집으로 올라가거든? 곡괭이 들고 있을라나? 내가 흑여석으로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핑차이. 아 잠깐만요. 이거 핑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상태가. 잠깐만 이거 황금사 갖고 가야겠다. 이대로 싸우면 좀 위험하다. 옐로우는 뭐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자나? 자고 있는 건가? 좀 이따 없애야겠다. 그린 또 온다. 그린 또 온다. 황금사 먹어주고 현재 저는 피가 모자랐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이게 어? 아 블록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린을 한번 집에서 꺼내온 후에 나는 엔더진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TNT를 설치해야 돼. 오 밀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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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반대. 자 죽이고. 자 그린을 유도합시다. 그린을 유도해야 돼요. 밖으로 블루에 가서 블루에서 금을 훔쳐요. 그리고 황금사과를 사고 싸울 때 필요하니까. 오 또 왔네. 아 잠깐만 지금 좀 일찍 왔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케이 없애고 없애고. 야 너 대단한데. 자 황금사과 먹어줘요. 자 여기를 유도하고 저는 던집니다. 유도하고. 어 내 엔더진주를 봤나? 못 봤겠지? 어 봤나보다. 설치?
빵 하고 터지고 뿌십니다. 황금 사과 먹었기 때문에 체력도 우위적이고 제가 다이아 갑바기 때문에 훨씬 강하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자고 있는 것 같은 옐로우를 만나러 갑시다. 자, 그린에 가볍게 해쳤고, 어 옐로우 왔다. 어 옐로우인데? 옐로우다.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안녕 옐로우? 뭐 했어 이때까지? 얘도 흙에서 구하고 있나? 야 어디가? 야 씨, 집을 못 이렇게 잘 막아놨대? 오, 야 서라! 서! 쓰라고! 어? 어? 막는데? 와 집을! 집이 좀 딴딴한데요? 약간 위험하다. 제가 에메랄드를 좀 많이 먹었을 거거든 저 친구가? 적지 않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흑여석으로 막혀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TNT만 많이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뭔나 에메랄드? 블럭. 제가 뭘 살라나? 계란이나 날 공격할 용도의 아이템을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옐로우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공격할라나 나를. 오 깜짝, 오 깜짝, 어 귀신인 줄, 아 깜짝아, 아 깜짝 놀랐네. 언제 와 있었어? 이렇게 빨리 왔었나?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제 왔대? 템이 에메랄드 10개나 있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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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간다. 옐로우 뭐하는 거지? 저를 공격 오지도 않고 에메랄드를 엄청 많이 모으겠다는 수단 같기도 한데 모아서 뭐 할 게 없는데. 일단 가봅시다. 옐로우가 뭘 노리는 건지 그냥 집에 계속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없는데? 옐로우 어딨지? 함정이야 또 해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뭐야 뭘 이렇게 막아. 나랑은 다른 전략인데? 나랑은 전혀 다른 전략으로 집을 자꾸 막잖아. 나는 아쿠아 집 가자. 아쿠아 집 가서 금을 먹어요. 넣어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거를 써야겠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제대로 쓸게요. 제가 당했던 침대벌레 전략으로 갑니다. 이거를 위주로 해볼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좀 미리 보여드리네요. 자, 저기로 이걸 던져요. 그래서 나도 엔더진주로 가고 여기다가 TNT. 자 빵 빵. 오케이 폭탄이 많이 떨어졌다고? 빵 빵 빵. 제발 침대를 뚫려라. 와 안 뚫렸어. 아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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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뚫렸다. 와 와 유리까지 해놨네. 대박이네. 얘 진짜 잘 막아놨구나. 자 나 황금사과 먹었죠. 황금사과 먹었고 저는 침대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번엔 못 이길 것 같다. 어 이겼네. 나이스. 피 반칸 남기고. 후. 오케이 이번에 받은 모루비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 이거 침대를 막아놓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그 흑여석으로 침대를 막아놓으니까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감한 플레이가 가능해져가지고 되게 오늘 막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다이아몬드로 몸 업그레이드 하고 길 이어놓고 뭐 어떻게 하고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예 막아놓고 우리 집은 안전하다 우리 집은 공격당할 일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게임 플레이하니까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방금 마지막 거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다음 영상에서 쓸 거거든요. 아 이게 아 이기려고 하니까 전략을 아니까 그거 아끼기 좀 그래 써먹었는데 다음에 침대벌레 전략으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고 저처럼 초반에 바로 에메랄드를 연결해서 우리 집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바로 플레이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